자, 오늘 5인의 전문가들은 시장을 업앤다운 어느 쪽으로 보고 있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 업, 이창환 전문가 업, 윤정식 부장을 제외하고는 오늘 시장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콘텐츠주 그리고 보복적 소비 관련주, 윤정식 부장 IT 하드웨어, 이성훈 과장 실적 관련주 IT 철강, 그리고 이성경 전문가는 중소형주 강세를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환 차장과 AR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성 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창환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시장 네.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 시작됐고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라든가 시장 방향성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지난달 3월 26일부터 어제까지 9거래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8거래일 정도 순매수를 하고 금액으로 한 2조 6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이머니 이데일리 이제 그 방송에서 3월 중순경에 이제 옵션 만기 기점으로 해서 그 3월 10일 그 전후로 해서 3일 동안 외국인들 2조 5천억 정도 순매수 들어온 이후에 아마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의 변곡이 발생해서 4월달 시장 굉장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시점이 왔다라고 좀 판단하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20원을 하회를 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그 수급 유입에 대한 환경이 일단 조성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이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일단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 시즌 한번 1분기 실적 시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는 기조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4월 달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오늘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장중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뭐 하루하루 뭐 상승과 하락을 점치는 게보다 지금 4월 장은 시장 상방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관점에서는 오늘도 시장 상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창원 차장 오늘 시장 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태성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오늘 시장 업 예상하고 계십니다. 어떤 네. 포인트에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뭐 시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도 하방 쪽보다는 상방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이제 글로벌 시장 여파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이슈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어닝 시즌의 출발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어제 전기전자 반도체 IT가 시장에 가장 핫했죠. 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수급에 관련한 이슈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 쪽보다도 코스닥 대형주 그 안에서 저는 미디어 콘텐츠를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제 장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단일 수급이 들어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마무리되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물론 둘 다 저는 지수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탄력성이 조금은 더 강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면서, 그 안에서 본다면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 혹은 이제 메이저 주체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뭐 물론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시젠이라든지 수젠텍이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제약바이오를 다시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다라고 이제 전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컨텐츠주들,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소형 작은 컨텐츠 관련 주들이 움직였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오랜만에 올라온 만큼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필두로 또 다시 한번 OTT 관련 컨텐츠 기업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연이어서 우리 팀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오늘장 공략 주 전해 주시죠. 일단 뭐 아무래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는 게 지금은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록했던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1만 3천 원은 충분히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가장 인기 흥행리에 방영되고 있는 빈센조어라고
하는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이 시청률 수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작품 자체가 만약에 중국 시장으로 이제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큰 실적을 안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제품을 PPL하고 있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다가 내보이겠다라는 이제 의미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앞으로의 분기 실적, 반기 실적은 굉장히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아서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저는 오늘 시초 가격에 진입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결국 이제 코스닥지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저는 충분히 12만 원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이창원 차장님께서는 종목 엄청 꼼꼼하게 수익률 계속 계산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하반기에 특히 수익률 엄청 좋았습니다. 내수주 미리 관심을 가지셔서요.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십니까? 공략주 전해주시죠. 근데 오늘 제 60주 내에서 제 두 종목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인그루드랩과 그 코에패션이고요. 전에 이제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는 이 소비주도 많이 드렸었는데, 전에 드렸던 뉴트리는 이제 신고가를 받고, 인그루드랩을 좀 관심을 드렸던 거는 전에 방송을 했던 거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일단 실적 추정을 딱 보면은 너무나 쌉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단기 순이익을 107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되니까, 지금 PR이 13배밖에 되지 않고 올해 추정 EPS가 508원 정도인데 동사가 최근 2년간에 받았던 PR이 32배에서 38배 정도 되는데 13배란 말이죠. 이거 화장품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20배도 안 되기 때문에 최소 20배를 계산하게 되면 500원 곱하기 20배 하면은 적정주가 만 원이 되고요. 그 전에 받았던 30배 라인을 계산하게 되면 적정주가 15,000원 볼 수 있는데 현재 뭐 6,600원 구간에 있으니까 너무나 쌉니다. 이렇게 싼 화장품 기업은 제가 뭐 지금 네오셈 정도, 네오셈이 한 14배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빼고는 좀 보지 못했는데 동사는 이제 그 화장품 OEM 5대 기업이고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대모기업이고 그 해외 명품 화장품 뭐 엘리자베스 베이, 뭐 로레알, 에스티 로더 등의 그런 명품 화장품들을 주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한 82%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 그 손소독제라든가 선크림을 이제 그 PB 상품으로 납품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아마존에 납품을 하려 그러면은 OTC라고 해서 그 일반 의약품 허가 그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동사의 공장이 그런 승인을 받은 공장이 있어서 아마존을 그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게 올해 성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랑 그 R&D 부서가 이제 공장을 같이 통합을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제 올해 이익률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에서 요즘 대세가 이제 그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지금 판매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고객사들의 매출 비중이 그 상위권으로 막 뛰어 올라가서 올해 실적 한번 제대로 기대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뭐 가격 따지지 않고 뭐 시초가부터 해서 그냥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코웰 패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글로벌 패션 업체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국내에서 이제 홈쇼핑이라든가 이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동사가 이제 최근 몇 년간은 성장 좀 정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은 했지만은 성장성이 떨어져서 밸류를 많이 받지 못한 단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홈쇼핑에서 이커머스로에 대한 판매 비중이 높아가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요. 작년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801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 계산에서 912억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뭐 1,000억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봐서 그리고 그 이제 그전에 이제 그 언더웨어 쪽으로 중점으로 했다면은 최근에는 패션 카테고리가 다변화되면서 뭐 자파도 하고 골프웨어 쪽에 지금 성장이 급성장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화장품도 기존 카테고리가 3개 정도인데 올해 한 10개 정도 브랜드가 늘어날 것이고요. 또 동사 특이한 게 그 전자기에 들어가는 콘센서와 그 고정저항기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그 LG전자가 어제 이제 실적 소프트가 난 것처럼 그런 고급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성장세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특히 골프웨어랑 화장품 쪽에 매출 비중이 급성장을 하는 측면에서는 올해 다시 한번 성장성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추정 EPS가 한 721원, 내년에 785원 정도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최소 10배 정도 주고요. 예전에 한 성장성이 있을 때는 14배까지도 받았던 기업이라고 봤을 때는 뭐 적정주가 한 7,800원에서 8,000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뭐 시가 이하에서 투자를 공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